오늘 정말 강력한 플레이 보여준 우리 D플러스 기아 선수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마이크를 기절시킬 정도로 아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데요. 먼저 승리 소감을 들어봐야 합니다. 무실 세트 전승,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DRX 저번 경기 결승전에서 만났던 만큼 되게 강한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렇게 경기 쉽게 2대0으로 끝내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타나토스 선수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우리 팀이 너무 잘해줘서 제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팀이 너무 잘해줘서 내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이 와중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패배를 모르는 D플러스 기아입니다. 전승을 달리고 있는 만큼 팀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팀 분위기 연습도 잘 되고 있고 항상 좋은 것 같고 이대로 기세 쭉 이어나가서 꼭 전승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타나토스 선수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벤픽할 때 선수들이 이렇게 빵빵 터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여유롭고 즐기는 모습을 보이던데, 혹시 1세트 벤픽 때 무슨 얘기를 좀 나눴을까요? 저희가 벤픽하면서 상황극을 했었는데. 아, 그래요? 어떤 상황극이었죠? 그거는 이제 비밀이고요. 아, 네. 근데 네, 더 긴장하고 잘하자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상황극까지 할 정도로 여유가 있고 또 즐기는 그런 뱀픽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1세트 얘기 계속해서 해볼게요. 오늘 라헬 선수가 1세트에서 809 그리고 분당 데미지가 1000을 넘겼습니다.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딜을 많이 할 수 있지. 오늘 또 포킹 바루스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국에 있는 또 원딜들에게 라인을 잘 미는 꿀팁 혹은 킬각을 잘 보는 꿀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포킹 바루스 하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포킹 바루스가 좀 사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래도 아마 포킹 바루스를 다 든다고 해서 이렇게 라인 선수만큼 빛을 보진 못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포킹 바르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타에서도 정말 강력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에이스 세 번이나 띄우고 특히 두 번째 전령합 한타에서 그 첫 번째 에이스 띄울 때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온 것 같은데, 이때는 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전령 한타요? 네, 두 번째 전령합 한타에서 그때도 처음으로 에이스를 또 띄웠었죠?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때 상대가 전령을 먼저 치고 빼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상대 그 타나토스 선수가 잘 빨아들여줘서 한타를 쉽게 이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장면을 보면서 타나토스 선수가 옆에서 아, 이거 내가 캐리한 한타였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타나토스 선수 정말 네,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캐리 한타에서 정말 좋은 캐리 해주셨는데 어땠나요? 1세트는 제가 잘한 것 같습니다. 아, 2세트에 피오지 받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다. 근데 2세트도 너무 잘했다? 2세트는 제일 못했는데 픽이 캐리 픽이라서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2세트 얘기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초반에 오브젝트를 좀 다 내주고 킬도 좀 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면서 팀원들끼리 좀 집중력을 유지했을까요? 저희가 일단 밸류가 높은 조합을 선택했고, 그리고 좀 나중 가가지고 저희가 운영적으로 많이 이점이 있다 생각해서 초중반만 잘 버티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게임을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라인전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2세트 때 라인전이 좀 속상했다. 하지만 저희가 아주 또 강력한 모습을 한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타나토스 선수 이 세 번째 용합 한타에서 네 명을 잡아내면서 다시 D플러스 기아가 분위기를 가져왔는데요. 이때 특히 타나토스 선수가 끝까지 아리를 쫓아가서 잡아냈습니다. 루시드 선수가 이때는 또 어떤 진입각을 보고 한타를 했을까요? 뱀픽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탱커가 없는 잭스라서
그러니까 세주안이 빼고 딜러가 3명이라 좀 3명이 다 같이 조화롭게 포지션 잡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신경 쓰면서 하니까 저런 각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각 보여줘서 또 끝까지 아리까지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 경기가 단 두 경기 남았습니다. 이 남은 두 경기를 다 또 승리를 하시면 1라운드 전승 하실 수 있는데요.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타나토스 선수. 제가 더 분발하면 네, 우승까지도 전승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타나토스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는 또 OK저축은행 브리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라이 선수 각오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지금 다 이기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고 다음 경기도 열심히 준비해서 꼭 2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현장에도 많은 팬분이 나와주셨고 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팬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나의 선수. 네, 항상 찾아와주신 팬분들 또 집에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D플러스기와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경기죠. 서머 시즌 첫 통신사 더비입니다. KT와 T1 e스포츠 아카데미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